미래 차를 주도하는 테슬라가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크지 않은 성과에 배터리 데이는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240명의 주주들이 테슬라 차를 타고 등장했고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 27만 명이 지켜봤죠. 검은 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은 머스크는 환호 속에 설명회를 시작했는데요. 용량도 주행 거리도 개선된 배터리와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 sounds, I think it may sort of sound a bit silly to some people, but this is like if for people that really know cells, this is a massive breakthrough.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새벽에 무려 10.3%나 폭락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내 차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이 적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김빠진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